와, 도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냐. 오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굿즈를 사시면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직접 배달을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 네, 먼저 춘천에 가려고 합니다. 춘천에 가려던 찰나. 근데 이게 웬일? 어제 태풍이 왔어요. 네, 아, 이거 갈 수가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니까 비가 조금은 불어서 네,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배달하는 굿즈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게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바람을 뚫고 여러분들 굿즈 제가 직접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춘천 렛츠 고. 자, 드디어 서울에서 굿즈 배달하러 2시간 차를 타고 이 태풍을 뚫고 춘천으로 배달하러 왔습니다. 야, 이게 맞니? 야, 내가 춘천을 와본 게 옛날 입대할 때 와보고 안 와봤는데 춘천을 와보니. 그래서 오늘 컨셉도 약간 배달부 느낌으로 왔어요. 저 앞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내가 긴장이 되네.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이 많아요. 돌아다닐 때 한두 개가 아니야. 왜 택배기사님들이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물건을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신지 나 이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커피 시켜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 너 안 나오고 나만 나오고 있어. 혹시 아무 택배 배달 느낌으로? 되게 반갑지가 않은가 봐. 너무 긴장해. 두 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이 태풍을 뚫고. 너무 신기해. 근데 신기한 반응이 아닌데? 아, 진짜 너무 긴장해. 뭘 긴장을 해. 우선은 보내주신 물건을 갖고 왔고 배달을 하러 왔어요.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그렇게 바라던 워너비를 만났는데? 어제 커피 잘 마실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3년 넘게 맞아. 유튜브로만 봐왔는데 실제로 고딩 때부터 이 친구가 레징징이라는 닉네임으로 3년 동안 댓글 남겨주고 영상 봐줘 했던 친구인데 혹시 지금 카톡 팬톡방도 만들지 않았나요? 네, 팬카페랑 팬카페도 만들고 팬톡방도 만들고 배달을 하러 2시간 동안 태풍을 뚫고 왔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생했지, 솔직히 인정하지. 이 물건입니다. 도장장으로 왔어. 삼촌뻘, 조카뻘이네. 아, 뭘 떨려. 통심 하나 먹을 거예요. 청심환까지 먹는다고?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덕질을 했는데 일단 제일 달랐던 거는 목소리. 실제로 들으니까 더 좋아요. 울림이 있지. 잘생겼어요. 아이, 당연한 거 말고 다음 거는 이런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같다고? 제 입장에서는 막 방탄. 방탄? 이거 지금 까는 거 찍으려고 하니까 뭐냐? 장갑도 갖고 왔니? 진짜 가시가시 한다 진짜. 원래 아이돌 팬들이 이렇게 해요. 그럼 너무 떨려. 춘추리에 왜 그래? 오, 뭐야 이거? 아, 이걸 주문했어. 완전 남친짤이야. 아, 뭘 아야? 스마트. 아. 매튜를 했네. 아, 매튜했네. 너무 예쁜데요, 실제로. 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갈게요. 아, 제가 갈 데가 많아요. 오늘 두탕 떼어야 돼요. 안 돼요. 내일도 시간 떼어야 돼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뭐야, 네 시간 때우려고 날 붙잡는다고? 붙여보라는 말 안 하시네. 아, 붙여봐. 케이스 왜 없어? 이것 때문에 뺀 거야? 붙이라고 할까봐. 아, 근데 케이스 안 끼고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붙이기 싫어서 케이스를 빼고. 붙이기 싫어서 케이스를 뺐다고? 제가 준비한 시간인데, 별론가요? 막 붙이라고 약간 강요할 것 같은 거예요, 상상을 해봤을 때. 아, 그러면 네 상상들 한번 해볼까? 네가 그린 상상해보자. 야, 붙여봐, 붙여봐. 저 못 붙이는데? 왜 못 붙여? 케이스 안 가져왔어요. 케이스를 왜? 붙이라고 할까봐. 야, 이러면 어떡해. 뭐 하는 거야, 껴야지. 이런 거? 네. 이런 느낌을 좀 상상했니? 재밌지 않아요? 그래요? 뭐 그건 판단은 시청자들이 하겠죠. 힘내요. 네가 만들었다고? 네. 선물이랑 커피. 괜찮네. 네. 아, 괜찮아. 오늘이 8월 21일이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또 바로 서울로 다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번에는 서울 기름동입니다. 두 번째 구독자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이번 구독자는 조금 특별해요. 다음 달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대요. 아, 군대 입대 진짜 최악인데. 안녕.
안녕하세요. 자, 구독자가 왔습니다. 어쨌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살입니다. 20살 되게 건방지게 왔네. 나이가 16살 다음 달에 군대를 가지? 10월 7일이죠. 아, 10월이야? 네. 아, 아직 멀었네. 많이 멀었죠. 아직 멀은 것 같지? 밥 먹었어? 좀 이따 친구랑 만나서 술 먹었는데 뭘. 어쨌든 술이지 뭐 식사가 뭐 안주 정도 아니야? 안주 정도요. 너는 내가 군대 간다니까 챙겨준 거야. 밥도 안 먹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애매하니까. 건빵 같은 거는 이게 나 나왔을 때 건빵이고 이게 그 다음 건빵이래. 이 요즘 또 야채 건빵, 참깨 건빵이 나오나 봐. 너 밥 안 먹었잖아. 건플라이크라고 알아? 알죠. 안 먹어봤잖아. 영상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봤지 먹어보진 않았지. 먹어보진 않았고 한번 먹어보자. 우유가 스며드니까 그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이제 심심하면 먹을 거다. 너는 내 유튜브를 언제부터 본 거야? 대충 먹고 WW 할 때. 완전 초창기네.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나의 장점은 뭐야? 영상에서 봤을 때.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장점은 없는데 그럼 왜 보는 거야? 에휴, 옷이 이게 뭐니 애가. 아니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아니야, 너 내가 봤을 땐 꿈인 거 같아. 근데 또 하나 줄게. 이게 뭐냐면 이 아로키 아미 티셔츠를 입고 지금부터 이제 네가 지금이요? 군인 마인드로 가야 그나마 군대에서 괜찮아. 와, 사이즈 맞아? 맞는데요? 이야, 이 새끼 완전 이제 완전 군인이네. 아, 이렇게 골탕 먹일 줄이야. 골탕 먹이다 임마, 선물인데. 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심정이 어때? 오, 팬들 걱정은 해주는구나. 내가? 아니, 네 심정이 어떠냐고. 아니, 제 심정이요? 내가 너 가도 말도 뭔 상관이야. 아, 가서 빼기 쳐. 내 알바야. 덤덤하죠. 뭔가 제일 두렵거나 뭐 그런 거 없어? 형처럼만 안 됐으면 좋겠어.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탄피 13마리 잃어버리고 그것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야, 그 탄피 13마리 잃어버리잖아? 진짜 사람 미친다, 근데. 하얗게 된다, 앞이. 너 이건 진짜 선물이야. 이건 진짜 선물이야, 이거는. 근데 며칠 광고한 거 알지? 포엘리에 네. 그 올인원 로션. 내가 특별히 여기 포엘리 회사에 말을 했어. 포엘리에서 이게 특별히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진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던 건데 잘 쓸게요. 그래. 그럼 놀아봐야지. 머리 깎아야지. 지금요? 어. 지금 하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머리 깎으려고 했어? 다음에 하려는데 오늘 깎을 줄 몰랐으니까 모자를 갖고 왔죠. 아, 강요는 하지 않을게. 다음 형님 시간 될 때 하는 거 어때요? 그래, 강요하진 않아. 그래. 준비 됐습니까? 머리 감았지? 네. 근데 왜 냄새가 나? 우와. 구독자 머리를 제가 직접 청경을 합니다. 이야. 좋다. 가만있어, 움직이지 마. 집 떠나와. 배터리 없다. 야, 헤아치 좋다. 헤아치 좋아. 아, 이거. 위에 화장실 가서 한번 싹 닦고 와. 이야, 깔끔하다. 그래. 근데 자기가 뭐 고생하고 다치지 마라잉. 군대에서 다치면 진짜 개고생이다. 자, 현재 시각이 5시 36분입니다. 이제는 또 이제 파주로 가려고 합니다. 파주는 또 퇴근 시간에 겹쳐서 1시간 반 정도가 나오네요. 배달이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 내가 왜 이런 컨텐츠를 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신나게 파주로 달려봐야겠죠? 렛츠고. 7시 10분입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려서 파주에 왔습니다. 금등역 앞에 카페에서 이제 만나 뵙기로 하게 됐는데 요 건물인데 앞문으로 가면 티나니까 뒷문으로 한번 가보자. 이분인가? 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죠? 혹시 오늘 택배기사. 아, 왜 안 방문하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해요. 아니, 너무 친근해가지고. 아, 그래? 아, 친근하면 안 되겠네. 우와, 반응이 없어요. 재미가 없네, 맛이. 아니,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먼저 밥을 먹읍시다. 우선 난 참고 지갑 안 갖고 왔고. 저도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그럼 먹고 둘이 튀는 거다. 아니면 설거지 하든지. 감사합니다. 여기 섰으니까 부피 쓰다. 설거지 갖고 와봐. 그 증정식이 있을 텐데. 근데 난 좀 놀랐어요. 그래요? 이거 시킨 거 보고. 아, 그래요? 응. 왜요? 성인용품 티 안 나게 해주세요. 써있던데. 근데 나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아, 이거 하나? 네. 친구가 자기가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서 쇼찡찡? 네. 구독자 4,000명이네? 저번에 쇼츠 33만에 찍고 1,000명 늘었어요. 쇼츠 33만 찍었다고? 네, 저도 놀랐어요. 우와, 36만 찍었네? 이게 다 접니다. 지가 합성해가지고.
제 유튜브는 언제부터 봤어요? 돌잼에서 머리 자르는 거 있잖아요. 아예 통청기네? 네.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상도 아니. 사람은 뭐 그렇게 안 변하는데 영상 느낌 비슷한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럼 내 영상 보면서 느끼는 건 뭐? 편집이 좀 친근해서 재밌어요. 어때? 실물로 보니까? 네, 똑같은데. 똑같다고? 네. 아 분량 오늘 존나 안 나오네. 아니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방법이 하나 있다고? 먹고 쉬시면 돼. 택배가 보통 척불이 3-4천원 하잖아. 이게 얘기야? 원래 택배하면 택배가 돈을 더 내니? 택배 기사가? 전 안 해봤으면 돈을 갖고 짝도 부르면 나가죠. 어떤 스타일 좋아해? 한수이? 한수이? 네. 너무 높은데? 한 명이라도 안 들이대었겠어요 내가? 네 약속만 밥 먹고 술 먹고. 술 먹으면 술 취해서 약간 뭐 얘가 예뻐 보이게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어? 네 그냥 독거맨이 살아요. 야 근데 동네 괜찮다. 괜찮을까요? 야, 여기 재민이들이 많네. 여기 애기 많아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보냐며? 그럴만하죠. 왜? 아 진짜네. 그냥 까지 말고 근거를 대라고. 오케이 이미지상 여기까지만 데려다줄게. 조심히 가고. 그래 잘 쓰고 챙겼어? 굿즈? 항상 영상 봐서 고마워. 후원해줘서 고맙고.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어이. 오늘 첫째 날 배달은 끝났습니다. 이젠 내일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배달이 이렇게 힘든 일이냐. 내일 또 다른 배달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도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진선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도진기 굿즈를 배달하러 갑니다. 이제 배달하러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 짜자잔. 네 김포공항입니다. 야 이게 맞냐? 나 참 얼탱이가 없어서. 배달이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거 굿즈 배달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맞아? 나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또 구독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웃으면서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고. 자 지금 11시 정도 됐고 제주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 구독자분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제가 날짜를 착각하고 어제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제 다른 곳으로 배달 가고 있었고 구독자분은 여길 나와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 때문에 한 30분, 1시간 넘게 시간을 버리시고 기다리셨다가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 제가 도착을 했거든요. 한번 구독자분에게 전화를 해볼게요. 잠시 후! 아, 얘가 사람 얼굴만 있으면 따라가네. 내 얼굴을 기억해. 어이구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어제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아유 아니요 먼저 받으시고. 아 잠깐만. 아유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먼저 커피 한잔 드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유 너무 죄송해요. 어제 약속 장소에도 못 나가고. 이거 받으시겠어요? 이건데 물건이 굳이 이거를 왜? 문에 붙일 거라서 현관문에. 바깥에? 그럴 때마다 웃고 출근할 수 있어. 그러시구나. 제가 죄송해요. 이제 또 바로 가야 돼요. 네. 어제 제가 좀 말씀 잘못돼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요. 시간 낭비하셨을 텐데. 뭐 안 드셔도 돼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사진 안 찍으세요? 볼륨키 눌러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갈게요. 예. 아유 괜찮습니다. 잘 쓰세요. 고생하세요. 네. 자 배달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가시죠. 자 이제 바로 차 타야 돼요.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야 이게 말이 되냐. 제주도로 왔는데 제주도 땅도 못 밟고 가네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춘향을 가야 돼요. 제가 12시 5분에 대구 도착 예정입니다. 12시 30분에 동대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춘향시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걸 무조건 타야 3시쯤에 도착을 해서 구독자분에게 얼굴을 보고 이제 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면 아예 만나지를 못해요. 도착을 하고 나서 동대구 시외버스 터미널로 후다닥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대구공항이랑 대구 시외버스 터미널이랑 지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택시가 이렇게 힘드냐? 차 타면 10분이야. 그러면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공항 안에서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면 그 버스를 못 타요. 여기서 놓치면 진짜 오늘 컨텐츠 다 망하는 거예요. 완전 서바이벌이다. 야 택시가 원래 이렇게 서바이벌이냐? 성공을 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대구로 가는 비행기의 몸을 싣도록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전달하기 바라면서 대구로 렛츠고! 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각이 1시 8분. 그러면 1시 반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빨리. 차가 1시 30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가 출발하는데 그거 타려면 20분 남았고 10분 거리예요 거기가. 근데 중요한 건 아직 티켓도 안 끊었고 제가 거기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빨리 가보겠습니다. 동대구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가져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디서 사야 돼 티켓? 저 어머니 혹시 버스 티켓은 어디서 사요? 아 올라가면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20분. 10분 남았습니다. 춘향이요. 춘향 시외 버스 타고. 예? 춘향. 춘향? 예. 춘향은 없는데. 어, 네이버에 이렇게 떠서 남았는데. 네이버요? 예. 아니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여기가 동대구 버스터미널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혹시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경북고속으로 뭐 하나 있긴 한데.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는 거 정확하지 않아요. 버스 예매하시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세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없다는 게. 응? 춘향이 없다고? 대구 북부시외 버스터미널? 그럼 혹시 여기가 대구 북부시외 버스터미널이 아니에요? 여기는 동대구. 대구 북부시외는 어디예요, 그럼? 다른 데인데. 여기서 많이 멀죠? 거리가 좀 될 거예요. 가깝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북부터미널이요. 북부요? 북부는 지금 인데 한참 먼데. 한참 멀어요? 네. 여기서 가면은 북부를 가는 버스가 있나 모르겠네. 아, 우선 감사합니다. 아, 못한다. 아, 대구 북부였어. 아, 이건 내 실수야. 아, 짜증나네. 대박, 그럼 다른 방법이. 동대구에서 춘향 가는 기차가? 잖아요. 예. 버스 정류장 가면은 있을지 몰라. 대구 북부 가는 거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도심 아니세요? 오, 맞죠? 오, 맞습니다. 네, 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아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야. 춘향 가는 게 모르겠어. 춘향. 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시간이 되는 게 3시, 4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1시 반 됐어요. 제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대구 북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탔어야 되는데 동대구 버스 터미널인 줄 알고 잘못 와가지고 지금 차를 못 탔습니다. 1시 30분 차를. 이게 지금 차선책을 알아봐야 되는데 2시 7분에 동대구 터미널에서 구미종합버스 터미널로 가서 1시간 7분 걸려요. 그 다음에 구미버스 터미널에서 춘향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거예요. 총 4시간 50분. 7시에 도착을 합니다, 춘향에. 또 다른 거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상주 터미널 가고 상주 터미널에서 춘향버스 터미널 가면 이것도 5시간. 지금 기본적으로 춘향버스 터미널 가는 게 다 5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빠른 게 5시 50분에 동대구역에서 무궁화호가 있어요. 8시 42분에 도착입니다. 즉 4시간 20분을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아, 돌겄다. 어떡하지? 춘향이라는 도시가 차가 많이 없구나. 내가 선택한 거야. 받아들여야 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화내면 안 돼. 받아들여야 돼. 오케이, 진서라.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구독자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우선 구독자분에게 연락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이나 얘기를 하고 된 게 한 7시, 8시 사이에 잠깐 뵙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루트로 갈 거냐면 여기 동대구 터미널에서 구미종합버스 터미널로 갈 겁니다. 구미. 어? 왜 구리야? 그러니까 구미가 없는데? 왜 또 구미가 없어? 또 나와 있는데? 동대구 터미널인데 여기? 야, 택배 이렇게 해야 돼? 혹시 구미 가는 거 있나요? 구미? 예. 그렇죠. 2시 10분. 구미, 버스 터미널. 구미에서 춘향 가는 거 있으신지 모르시죠? 보통 영주에서 춘향 가는데? 사진 22번이에요. 아, 예. 영주에서 춘향 가신다고요.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는 춘향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 한번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 남았고. 야, 밥도 먹었다. 지금 한 끼도. 아이고, 힘들어라.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라도 빨리 먹고 후딱 움직여야 또 힘이 있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 뭐야 이거 길이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밥이라도 먹음. 또 왜 안 맞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운이 안 좋은 건가? 뭐야 이건? 이 정도면 로또인데? 뭐지? 아니, 안 보고 있는데 왜 이래? 따봉! 네, 감사합니다. 이만큼 뽑았는데 하나도 안 됐어. 아, 일단 먹고 갑시다. 시간 없어요. 이럴 때가 아니야. 현재 시각 3시 5분 구미 버스터미널로 왔습니다. 이제 춘향 버스터미널로 가는 차표를 끊어야 되거든요. 도착지 치읓. 춘향. 지금이 3시 5분. 가장 빠른 게 3시 25분. 오케이, 다행히 있네요. 3시간 35분? 와,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진짜. 여기 구미에서 춘향 가는 게 3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춘향을 가는 게 총 4시간 반이 걸렸잖아요. 4시간 반이면 필리핀 보라카이 간 시간입니다. 4시간 반이면 인천에서 보라카이를 가냐?
아니면 대구에서 출장을 가냐 이겁니다. 마지막 3시간 반만 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른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으로 렛츠고. 춘향 터미널이죠?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3시간 30분? 오는 차 안에서 진짜 토할 뻔, 진짜 머리 어지러워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6시 58분, 즉 7시에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배달 도착지, 춘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큰일 났네. 뭐가 없는데? 예, 여기가 춘향 터미널입니다. 크, 옛날 건물이 좋죠? 근데 지금 비상상태가 하나가 뭐냐면 서울로 가는 차 버스가 없어요. 춘향에서 지금 춘향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다 검색을 해봤는데 뭐 안동을 갔다가 뭘 갔다가 어딜 갔다가 다 알아봤는데 서울로 가는 버스가 없어. 지금 나도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 주변에 사람도 없어. 뭐야 지금 나 혼자 있어. 춘향씨 커피 한 잔 때리고 싶은데 카페도 이거 문 닫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와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야 이런 시골. 여기 딱 길 쭉 나 있고 양옆에 상가들 있고 딱 그런 동네네. 오케이 대충 감이 오네요. 빨리 내가 서울 갈 수 있는 차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못하면 여기서 자야 돼. 야 배달이 뭐 이래. 원래 배달하다가 중간에 자요? 그 동네에서? 아 근데 아 좋은 건 있다. 여기 와서 다른 게 없으니까 촬영하긴 편하다. 아 그럼 뭐해 지금 집을 못 가게 생겼는데. 노래방이 되게 크네요. 지금 춘향 10회 버스 터미널에서 서울 가는 차를 봤는데 예 서울 가는 거 없습니다. 배달이 이렇게 힘든 건가 진짜? 아 저희 학생들 지나가네. 한번 물어볼까? 저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서울 갈 수 있는 버스는 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봤다고요? 내 이름이 뭔데? 이름도 모르면서 뭘 어디서 많이 봤대. 도진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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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니네 왜 이렇게 조그매? 혹시 얼굴 찍어도 돼? 네. 우와! 니네야? 네. 아이고, 내가 니네 때문에 진짜,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왔어요? 아니, 걸어왔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오기 전까지 화가 너무 났어요. 열받았는데 니네 보니까 내가 미안하다 화내서. 몇 살이에요? 저 5학년이요. 6학년이요. 남매예요? 네. 이 친구는? 얜 그냥 저보고 따라왔어요. 아이고 내가 미쳐버려.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 혹시 집이 춘향역 근처죠? 네. 춘향역 슬슬 같이 갈까요? 네. 가도 돼요? 네. 아, 같이 가요. 나도 춘향역에서. 아유. 키가 겁나 크신데요? 키 겁나 작을 줄 알았어요? 아니. 아유, 돌궜다. 여기 와니까 아무것도 없대? 네. 친구들 여기서 보통 뭐하고 놀아요, 그러면? 그냥 학교 가서. 친구들. 밥 먹었어요? 아니요. 뭐, 근데 춘향역 근처가 먹을 게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네. 여기도 뭐 먹을 데 없던데? 여기 완전 시골이네. 징징맨 보려고 일주일 반이나 기다렸어요. 나 보려고 일주일 반이나 기다렸다고? 네. 왜? 저 그냥 보고 싶어서요. 아 친구도 내 영상을 봐요? 서영이도? 네. 나 근데 그 어린 친구가 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욕도 많고 하는데. 5학년 반에 몇 명이에요? 17명이요. 반이 몇 개야? 한 개. 6학년은 몇 명이야? 19명. 그 전교생이 몇 명이야? 80몇 명. 80명에서 90명. 아 진짜 나온다. 그래. 다 나와. 아유 귀여워. 만들었어요. 이 놔주려고? 네. 이건 또 뭐야? 좀 아저씨 감성. 아저씨 감성? 아저씨 아니거든? 아니 제가 그린 게. 네가 그린 게? 아니야 이쁜데. 아유 고마워라. 아유. 그리고 해파리님도. 내 여자친구? 네. 알겠어. 아유 고마워 얘들아. 아 이게 지금 춘향역 가는 길이야? 네. 니들 지금 나 수상한 데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지? 네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음료수 사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아니야 니들 뭐 돈이 있어. 내 돈 없어? 넌 돈 있어? 있긴 있는데. 있으면 사줘. 아까 팬분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물어봤어. 이 근처에 뭐 서울 갈 수 있는 차가 있냐 하니까 없대. 여보세요? 뭐야 말 시켜놓고. 네 동생 왜 이래? 아니 듣고 있었나요? 알았어 말해. 화내지 말고. 친구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아니 고백한 애가 있잖아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키도 좀 좁고. 아니 이제 왔어요. 얘 또 누구야? 얘는 오빠 팬 아니에요. 아 그래? 서울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내 오빠한테 뭐라 하지 마. 다 불렀네. 다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 아니 여기가 여기
그러니까 걸로 말고 걸로 더 그냥 가. 아니 그냥 직진으로 하고 가. 어 참. 데이터 무제한 아니야? 무제한인데 아꼈어요. 조진선님 따라요. 날 따라하는데 아껴 쓰는 건 뭔 상관이야? 왜? 큰일 났네 이거. 동네들 다 모이게 생겼네. 아니 지금만 그냥 아까는 내가 아 고백한 애가 쟤라고? 알겠어 삐처리할게 삐처리할게. 뭐라고? 제 스타일이 아니야. 네 스타일이 아니야? 네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데? 약간 공부 좀 잘하고요. 저보다만 크고요. 그리고 공감 조금 잘하고요. 츤데레 같은 스타일인데. 야 너 눈 높다. 너 남자 못 만나겠다. 공감 잘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키 커야지. 딱 맞게 다정한 스타일. 끝. 거기다 다정해야지. 아니 그것만 있으면 돼요. 서영아 너 남자 못 만나겠다. 아니 그거면 돼요. 다정하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나 모르는데 따라와도 돼? 얘가 얘를 불러서 따라온 거예요. 아니 뭐하게 근데 이 시간에? 얘가 매미 잡자고요. 매미? 와 너무 귀엽다. 매미 너무 귀엽다. 매미 잡는데 사진 찍고 카프에 놔둬요? 아 해도 되지. 이따 사진 찍자. 진짜요? 응 해. 와 저 오빠 보고 한국에서 가장 크 근데 안 질르더라. 그래. 저 이랬잖아. 오빠 여기 좀 놀러오면 돼. 형이 형 놀러오면 안 되냐고? 네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와 와 출연력이다. 오늘 잠 깨야 되잖아. 잠 운전할 때 이거 뭐야 냄새 맡고 차에다가 그 피규어 붙이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아이브 포카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린 거야. 어 그래요? 아 많이 팔렸어. 와 아니야 찌는 거 와 왜요 저거? 제 친구 바쁘네. 도징징님 만나고 있어. 도징징님 와 한 장 한 장 더? 와 이거 맞아요? 어 맞아. 사인이에요 진짜? 사인이야 진짜네 사인이야. 어 얘네가 주문해줘서 고맙고. 네 다음에 또 보세요. 알겠어 알겠어 나중에 오면 갈게. 아 사기치. 아니 사기라니. 네. 알겠어 빨리 가. 니 눈 걱정하셔. 아유 이 친구 매미 잡으러 와가지고 고생하네. 진짜 조심해. 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진짜 와야 돼. 알겠어 안녕. 진짜예요. 꼭 오세요. 진짜예요. 아 알겠어 안녕. 예 네, 안녕 잘 가. 빠이빠이. 얼른 들어가. 어, 어두워 빨리 들어가. 진짜, 어. 진짜.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진짜, 진짜, 진짜. 와 너무 조그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생기네. 아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지. 이제 서울 가는 차를 알아봐야지. 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서울 복귀 게임이야. 그러면 여기서 서울 가는 거는 없어. 그렇죠? 지금 다행히 차를 알아봤는데 있긴 합니다. 여기 춘향역에서 영주역으로 가야 돼요. 영주역으로 가는 거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이제 영주역에서 또 1시간을 기다려서 청량리역으로 가야 돼요. 청량리역에서 이제 11시 반에 도착을 하는 이 루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동네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저 완전 깡시골이야. 이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추억을 안기고자 했던 컨텐츠인데 제가 에너지를 얻고 가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라도 먹고 가려고 하는데 이 근처에 식당은 다 닫았을 거라 하고 편의점을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편의점에서 뭐라도 먹고 가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편의점 가는 길이 맞아? 너무 무서운데? 편의점 가는 길이? 이게 편의점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대로 된 밥을 못 먹네.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씨 비 온다 씨. 아 진짜 고생이다 고생이야. 아유 진짜 택배 존나 힘들해. 집 언제 가? 지금 영주역으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춘향에서 영주역으로 가는 마지막 차예요. 근데 지금 불안한 게 한 20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영주에서 이제 청량리 가는 차를 타면 되는데 그것도 막차입니다. 한 30분? 1시간만 늦었으면 아예 차를 못 타고 오늘 춘향에서 잤었어야 했어요. 다행히 차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바로 서울로 가시죠. 9시 15분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30분만 있다가 이제 청량리로 가는 KTX를 타야 됩니다. 아이고 지하철도 아니고 기차를 환승하네. 배달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와 여기 오늘 그래도 카페 있다. 아까 춘향역보다는 번화가네요. 이디야도 있어. 미쳤어. 우후 이디야도 있네. 야 여기 뭐 많네. 야 뭐 이 정도 있으면 여기 뭐 항상 살 수 있지 뭐.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막상 서울에서는 이거 거들떠도 안 봤는데.
아우 죽겠네. 아우 11시 33분 아 이제 청량리 여기 도착을 했고 이제는 다시 또 집을 가야겠죠. 또 여기서 집 가려면 집을 가려면 한 4-50분 걸립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뭐 직접 뭐 함부로 나눠준다고 하지 마세요.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세요. 예, 이거 안 돼요. 아 이거 뭐 할 게 못 돼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배달 두 건 했는데 하루가 갔네. 하루가 갔어. 하루가 간 게 아니지. 하루가 끝났고 이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네. 날이 끝났어? 참나 아휴 지겨워. 집에 왔습니다. 12시 43분 제가 오늘 집을 8시에 나가서 16시간 40분 만에 집에 왔네요. 아휴 이게 택배가 만만치 않네요. 춘천 갔다가 서울 갔다가 파주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그리고 경북 춘향을 다녔습니다. 다행인 거는 모든 구독자분들의 얼굴을 보고 선물을 직접 대면해서 드렸다는 것이 다행인 겁니다. 미션을 성공을 했고 진짜 할 때는 힘든데 내가 이걸 왜 했나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항상 하지만 항상 끝나고 보면 뿌듯하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고 옵니다. 저는 이만 바로 씻고 자빠져 자야겠네요. 오늘은 뭘 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이만 자빠져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안녕.